여기는 북촌 한옥마을에 왔습니다. 아, 정말 이뻐요. 북촌 한옥마을에는 처음 와보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어요. 오늘 저희 주연 영훈 형제가 촬영하러 왔는데 영훈이가 첫 번째. 네,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지금 남아서 여기 한옥들도 구경하고 근처 카페들도 가보려고요. 또 오늘 저희가 촬영장을 빌리는데 그 한옥이 12명이 최대래요. 그래서 다음에 더 보이즈가 단체로. 그쵸. 근데 진짜 예뻤어요. 진짜 거기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. 맞아. 나중에 12명이서 단체로 그냥 빌려서 놀았습니다. 맞아요. 정말 예쁘다. 우와, 이곳이구나. 저희는 되게 굉장히 전망이 좋은 자리에 옆에 자리에 앉았습니다. 자, 여기 보면 딱 창문 방향으로 의자가 돼 있고 저희는 창문 보면서 커피를 마실 예정입니다. 근데 지금 커피를 주문해야 되는데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. 그렇죠. 내기 어때요? 저희 더 보냐면 내기 빠질 수 없어요. 그렇죠. 까위바위보. 까위바위보. 빡. 나이스. 바로 이겼어. 바로 이겼습니다. 사고다. 바로 이겼습니다.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하나랑요. 그리고 딸기 쉐이크 하나. 음료 나왔습니다. 근데 아까 저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. 바로 테라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테라스에 지금 나와봤는데 와, 잘 마실게요. 아, 헤이즐넛 맞나? 맞아? 아, 진짜 차 한 잔의 여유인가? 나는 이렇게 스케줄 중에 잠깐 짬 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너무 좋아? 좋아. 나는 짬 내서 자는데. 보통 짬 내서 자는데 아까 오는데 그냥 딱 돌아다니고 싶었어요. 오늘 촬영은 되게 여러분이 보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촬영이 될 것 같아요. 오늘 촬영에서 근데 말을 안 해요. 맞아요. 오늘 포인트는 말 안 해요.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일에 되게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런데 오면 셀카를 찍어줘. 원래 셀카 안 찍는데 오랜만에. 밥에 독방 한번 하자더라고요. 주윤이가 갑자기 어디로 갔을까요? 심심하게. 주윤이가 없어요. 언제 올까요? 어디 간 걸까? 나를 버리고. 빙수가 없어가지고 와플로 대처했습니다. 자, 이거 아이스크림 있기 때문에 녹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양양펀치 처음 맞아. 근데 이게 손톱 달려있으면 엄청 아픈 거죠. 양양펀치! 하이파이브. 그렇지, 하이파이브. 하나, 둘, 셋. 셋.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이제 이 한옥집을 나와서 맛있는 밥을 먹으러 Let's go. 쓰레기국 먹으러 왔어요. 쓰레기, 쓰레기. 그 반찬도 되게 반찬에 떡볶이가 있어. 와우.
맛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방금 신혁이 국을 다 먹었습니다. 먹고 반응이 없네요. 어쨌든 진짜 맛있었어요. 먹고 아이스크림 내기까지 했는데 심지어 매니저님까지 같이 했는데 지은이가 졌습니다. 아까 전에 맛있게 와플 얻어먹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었어요. 아 매니저님 사주셨어? 아니 내기 이겼거든요. 아... 지은이가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. 저는 지은이가 쏜다. 오늘은 내가 쏜다. 잘 먹을게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맛이 어땠어요? 맛이 좋았어요. 맛있어요. 이제 저희 차 타고 이제 저희 회사 가서 연습하러 갑니다. 좀 이따 만나요. 바이바이.